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띠리링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용인시 처인구 개발지역 주변에 지주 직접 물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주가 직접 팔려고 하는 거죠.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서 법석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매도인이 여기저기서 계약금을 받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매도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연. 이 전화가 온 즉시 저는 감이 오는 것이, 야, 아직도 이런 매도인 같은 사기꾼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면서,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자. 자, 우리가 어른의 옷을 아이에게 입히거나, 아이의 옷을 어른에게 입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작거나 또는 크기 마련입니다. 요컨대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상황과 주어진 여건에 딱 맞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찾는 투자자에게 맞는 부동산과 안전성을 찾는 투자자에게 맞는 부동산, 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부동산 등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이 밖에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도 각각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물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생활정보지나 또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을 보고 직접 거래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주요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마다 직거래 공간을 두고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절차도 없이도 직접 거래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같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김영선 박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를 아끼는 장점은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시세 조작으로 비싸게 매입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과 같이 이중매매로 계약금을 챙겨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보 투자자일수록 직거래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담한 내용 중에서 두 건이 저의 그 사례로서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떤 한 분은 솔직하게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한 5억 정도의 토지에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다른 한 분은 전화를 해서 용인시 땅값이 얼마냐,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살고 있는 것도 말씀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어떠한 투자 목적인지, 또 투자의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 중기 투자인지, 금액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 건지, 투자 금액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수를 원하고 있는 건지, 투자의 목적이란 수익성이냐, 또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질질 저를 갖고 놀아. 저도 그렇게 갖고 놀면은 저도 고객을 가지고 질질 갖고 노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70대 중반에
성남에 사시는 그 분당 쪽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저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박사님의 그 영상이 그만큼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박사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본인의 속 사정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실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심전심이 딱 돼서 이제 계약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사람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전화로 아주 그냥 뭐 뺀돌이 같은 그런 고객들, 질질 이리저리 물어보기만 하고, 투자할 고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다 압니다. 제가 하루면 몇 통화씩 전화를 받고, 수천 통이 아니라 수만 통의 전화를 한 결과, 그런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뺀질뺀질이라는 고객들은 저도 뺀질뺀질하게 답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 담대하게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심전심으로 해서 고객도 돈을 벌고, 김영선 박사도 좋은 물건을 소개를 시켜서 그 고객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기쁨을 서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직거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방향이 잠시 좀 흐트러졌는데, 물론 직거래를 하면은 적지 않은 부담이 드는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하죠. 복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거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투자자들이 직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직거래의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전세나 월세 거래에서 이용되던 것이 지금은 매매, 교환, 그리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까지 직거래 시장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심을 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 붙은 벽보나 생활정보지, 일간신문에 부동산 매물날을 이용하는 직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부동산 정보 또는 카페, 동호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부동산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양방향 접속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직거래인 경우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 등의 요인을 살펴볼 때에 사이버 거래와 부동산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그러나 부동산을 직거래로 계약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월세 초보자라도 시세 파악이 가능한 부동산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덩어리가 큰 물건일수록 투자 안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중매매나 권리상 하자, 시세 조작 등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 물건으로 나온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불량 물건이거나 미분양 등 찌꺼기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자가 소유권을 지닌 진정한 본인인지, 매물의 권리 관계상 하자는 없는지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의 공법적인 관계,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죠. 자,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은 거래상의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거나 부동산에 관련 단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직거래인 경우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하라는 것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모든 거래를 그만큼 책임 있게, 또 여러분들의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그 어려운 문제를, 공법상이라든지 또는 권리관계 하자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또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돈이 될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용인 안성 쪽에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필요한 부동산을 돈을 치르고 팔고 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형법에 저촉이 되는 수도 발생하므로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수단보다는 다양한 매물을 취업하면서 얻은 부산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거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최종 거래는 되도록 법률 전문가나 실리성 있는 그러한 멘토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매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만일의 피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김용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시면 그만큼 권리상의 하자, 진정한 소유, 권리관계, 부동산의 공법상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은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직거래를 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드는 중개 보수를 전략할 수 있고 거래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월세 등 초보자라도 시세 파악이 가능한 부동산은 별 문제가 없지만 덩어리가 큰 물건일수록 투자 안전에 주의하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중매매, 권리상 하자, 시세 조작 등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 물건으로 나온 경우 황금성이 떨어지는 불량 물건이나 미분양 등 찌꺼기 물건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동산 매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업공인중, 이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죠. 개업공인중개사를 이루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 자,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직접 거래에 관련된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직접 거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토지 투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투자를, 토지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은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다는 것을 마지막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